자, 이제 뭐 해야 돼요? 리스팅이죠. 그거 뭐또 디테일 들어가서 이번에 또뭐 복사할까요? 일단 여기다가는 댓글 작성을 넣는데 사실 아까 그거 안 했네요. 그거. 네, 헤드에서 요거. 그쵸? 이게 별게 다 날라갔어요, 진짜. 작업한 게 많았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리스팅. 댓글, 리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복사하면 될까요? 리스트.jsp에서 그냥 요거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댓글 리스트에서 번호, 날짜, 작성자, 뭐 좋아요. 조회수? 조회수는 없죠. 좋아요? 없어요. 제목도 없죠. 내용이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비고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티클스가 아니라 뭐겠어요? 아티클 리플라이스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그쵸. 리플라이가 되겠죠. 참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에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없죠. 그 다음에 요것도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내용이죠. 내용은 이거 어떻게 한다? 바디겠죠. 그 다음에 추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추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뭔 있어야 돼요? 삭제. 잠깐만요. 삭제. 수정. 요거는 일단 패스. 이거는 두. 잠깐만요. 이거는 일단 패스. 일단 패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꿔야 되죠. 이게 실행하면 우리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JSP의 장점이죠. 없으면 그냥 안 나올망정 오류는 내뿜지 않아요. JSP는 그래요. 자바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아티클 컨트롤 들어가서, 네, 디테일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아티클 뿐만 아니라 뭐도 구워야 돼요? 아티클 리플라이스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티클 리플라이스는 뭐죠? 아티클 리플라이의, 아, 배열은 아니죠. 그렇죠. 리스트죠, 우리 이제. 이거겠죠?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컨트롤 1 해서 create article reply를 만드는데 이건 어디다 하면 돼요? DTO에다가 만들면 되고. 자, 이거는 이걸 복사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article reply에서 title 빼고 요거는 article, 그다음에 이거 hit 빼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어디서 얻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뭘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거는 무조건 서비스예요. 서비스한테 뭐 하면 되죠? get. 이거 어떡하지? get for print article, get for print article replies. 어때요? 출력용으로 내가 이거 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출력용으로 잘 정리해서 좀 줘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요거를 클릭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만들고. 자, 여기서 또 get 있을 건데 articles로 끝나는 get articles 보이죠? 네. 사실 요거를 복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우리 나누지 않았나? for print로? 그쵸? 여기 있네. 요거네, 요거. 오케이. 아무튼 여기서 이제 return에서 article DAO한테
get for print articles가 아니라 뭐다? article replies. 야, 나 출력용으로 할 건데 좀 줘봐봐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필요하네요. 우리가 요거 할 때 최소한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건 줘야죠. 얘한테 뭐 줘야 돼요? 그렇죠. 아티클 아이디. 내가 번호는 알려줘야 얘가 찾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아이디는 알려줘야죠. 아, 이거 괜히 이렇게 했네. 네, int article id.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됐어? 네. int article id. 그 다음에 요것도 넘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빨리 해야겠다. 네, 하고 여기다가도 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어디 갔냐, 아티클 DAO 들어가서 for print로 검색 좀 하다 보면은 요거 나오네요. 요거 복사할게요. 요거 복사해서 요거 복사해서 좀 가져올게요. 자, 이번에는 리절트 맵이 뭐예요? 아티클 리플라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AR의 모든 거예요. AR. AR이 article reply. 그 다음에 멤버는 이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나요? like point? 필요 없죠? 그 다음에 article reply. 여기는 AR. 그 다음에 보드도 필요 없어요. 보드 필요 없어요. 보드 필요 없고. 멤버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필요한 거예요? article like?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뭐 있으면 돼요? AR. article id는 뭐다? 이거 article id로 들어오나? 그럴걸요? 우리가 이렇게 넣었을까요? 그냥 id로 넣네? 큰일 날 뻔했네. article id. 네. article id. 그 다음에 group by 이것도 필요 없고. 뭐 하면 돼요? ar.id.dsc. 그래야 최신 글이 위에 올라가죠. 최신 댓글이. 뭐 끝났나? 이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3번 글, 1번 글에 관련된 거 싹 가져오는 거 해볼게요. 역시 안 돼요. 요거를 빼야죠. 그래도 안 되네. 여기 AR, 요거. 잘 되죠? 이제 댓글 쓴 사람 이름도 이게 날 나오네요. 그럼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요거는 굉장히 방금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꼭 해보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article id. 됐죠? 자, 그 다음에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이게 없잖아요. 리절트 맵에서 이게 없잖아요. 요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네, 요걸 복사해서 만들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예요? 리플라이하고 아이디 레지던트 다 있어요. 타이틀 없고. 이거 있죠? 요거 대신에 뭐 있어요? 아티클 아이디 있고. 자, 히트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크 포인트 없죠? 라이터 있죠? 이렇게 하면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요게 비고가 이렇게 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디테일 들어가서 요거 작업해야죠. 요거는 맞아요. 180, 80, 180, 적성자 80,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래야 얘네들, 얘가 나머지 공간, 얘네들이 고정 크기 갖고 나머지 공간 얘가 몰빵 받는 그게 돼야 됩니다. 저 요게 댓글 작성이요. 이렇게 맞나? 그럼 다른 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게시판. 여기다가 댓글 써볼게요. 1, 2, 3. 그러네요. 끄끄끄. Z, Z, Z. 그 다음에 내가 홍길동이니까 홍길동으로 나왔겠죠? 자, 홍길순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유저2, 유저2. 그러면은, 자, 여기 게시판 아까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FFFF 하면은 홍길순으로 잘 나오네요. 날짜도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git add.git commit 뭐라고 하죠? 이거는 댓글 기능. 그 다음에 git . 자, 여기서 네, HTML 하셨던 분은 네, 고생하셨어요. 네,
먼저 가셔도 되고, 세프링 하신 분은 자 5분만 더. 네. 자 5분만 더. 빨리 가야 되는 분은 가세요. 가셔도 되는데, 네. 이게 뭐 댓글 삭제는 진짜 금방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미연님이랑 승민님은 그거 연습 좀 해보세요. 그거. 네. 자, 바로 들어갈게요.